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요즘 영상만 찍으려면 날씨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9월 5일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와가지고 날씨가 많이 흐려요. 오늘은 제가 올리브영 빅세일을 맞이해서 추천템과 제 장바구니템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제 올리브영 매장에 가서 한 25만원 정도 구입을 했어요. 그거 말고 또 온라인몰에서 17만원 정도 구입해서 총 40만원어치의 장바구니를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추천하는 제품도 있고 궁금해서 사본 제품들도 있어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빨리빨리 한번 소개해볼게요.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오프라인에서도 구입하고 온라인몰에서도 구입을 하고 느낀 게 온라인몰이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제품은 짜자잔. 아벤누에 있는 수분 부스터 세럼을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에센스 인 로션이라고 써져 있는데 약간 제가 바이오더마에서 샀던 하이드라 그거 아시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요 200ml를 구입하면은 100ml를 추가 증정하는 세트로 구입을 했어요. 제가 어제 저희 집 말고 엄마 집에서 자느라 요거 50ml를 한번 뜯어서 써봤거든요. 근데 수분감이 괜찮아요. 뭔가 스킨보다는 에센스에 가까운 좀 콧물 제형의 스킨인데 사용했을 때 마치 베이비 파우더를 얼굴에 얹는 것처럼 향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뭐 향이 강하다고 다음날 뭐막 알레르기가 올라왔던 건 아니지만 향이 강한 걸 싫어하는 분들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메이크업 전에 발에 좀 가벼운데 수분감 좋은 텍스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아벤느를 구입을 했고요. 제가 요새 많이 피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도 많이 안 좋고 귀도 안 좋고 이런데 피부도 정말 안 좋아요. 지금 메이크업으로 다 가려지긴 했는데 환절기가 찾아오면서 예민함 그리고 피곤함 때문인지 피부 껍데기가 막 다 벗겨지는 거예요. 제가 막 수분 에센스 뭐 팩 이런 건 많지만 제대로 된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걸 구비해 두질 않아서 이런 것들로 구비를 하려고 아마 오늘은 기초 케어가 꽤 많아요. 그래서 구입한 게 이 에스트라 아토베이리어 로션이거든요. 뭔가 크림보다는 약간 더 가벼운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좋은 그런 보습감 로션을 찾다가 구입을 했는데 사실 에스트라는 거의 수분의 좀 기본 공식 같은 느낌이잖아요. 제 사촌 언니도 피부가 진짜 많이 예민하고 아토피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피부과에서 에스트라 처방해주잖아요. 그 제품을 진짜 잘 쓰거든요. 근데 크림보다는 약간 더 가벼운 로션 제형을 오랜만에 사보고 싶어서 이 제품으로 구입을 했어요. 향도 없고 뭔가 유리아주, 바이오더마 이런 데서 파는 대용량 로션보다는 확실히 에스트라가 보습감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스트라를 구입을 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잘 쓰고 있는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바이오더마 부스팅 에센스 로션. 이거는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추천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지겨울 텐데 저도 몇 년 전까지 진짜 하루 종일 왼종일 진짜 한 달 내내 추천을 하다가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안 썼었거든요. 이렇게 파란색 껍데기가 있는데 이게 아마 연두색은 노세범이라고 약간 피지 조절도 하면서 지성들을 위한 제품으로 봐주시면 되고 이 하늘색이 약간 수부지나 건성분들이 칠스킨, 오스킨 이런 거를 조금 더 쫀쫀하고 수분감 많은 제형으로 하기 좋은 이름은 에센스지만 스킨에 가까운 제품이에요.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좁쌀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분들이 썼을 때 효과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아마 제가 써봤었던 바이오더마 제품 중에 가장 좋은 제품이 요거 그 다음에 클렌징 워터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저 역시나 믿고 쓰는 제품이라서 요새 피부가 너무 찢어질 듯이 아프고 건조함이 강해서 사봤습니다. 요런 좀 스킨솜을 주네요. 이런 거 그냥 얇아가지고 딱 피부에 팩처럼 사용하기 좋은. 근데 이거는 팩처럼 사용하면 수분 효과는 좋으나 사실 요게 3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돈 아깝거든요. 그냥 손에 덜어서 한 3번 정도 바르는 용도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스크팩을 진짜 자주 하는 편이에요. 샤워하고 머리 말릴 때는 무조건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좀 넉넉하거나 아니면 피부가 많이 좀 수분이 부족하다든지 얼굴이 부었을 때 마스크팩을 무조건 해주는데요. 요 바이오힐보에서 판테놀 라인으로 여기 나온 거예요. 이거 뽑아 쓰는 마스크팩.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귀찮아서 언제 사지 언제 사지 하다가 이번에 구입해봤어요. 이게 30장이 들어있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를 자꾸 뜯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는 거네요. 집게가 들어있는데요. 시트는 꽤 촉촉
촉촉하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제품들은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더마토리도 그렇고 정말 높은 기대를 안 하고 썼을 때 1,000원 정도에 판매하는 마스크팩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마스크팩들이 많아요. 이걸로 뭔가 밤에 좀 집중 케어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급하게 스킨팩을 한 5분 정도 올려주고 싶을 때 대용으로 사용하면 좋거든요. 판테놀 라인이라서 조금 더 약간 너무 가벼운 느낌보다는 적당히 좀 도톰한 수딩을 해주지 않을까 해서 사봤는데 후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보고 다음에 겟레디 같은 데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어제 한 장 썼는데 아비브에서 부활초로 마스크팩을 냈더라고요. 아비브 하면 사실 어성초가 제일 좋고요. 좀 고급스럽게 나온 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크림 제형으로 된 마스크팩도 있고 이번에 부활초 이 라인은 약간 유수분 밸런스 잡아주면서 건성분들이 쓰기 좋은 크림 타입? 약간 도톰한 수분 라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유분기 들어있는. 네, 그걸로 좀 투명한 젤리 마스크가 나왔는데 제가 어제 한번 써봤거든요. 궁금해서. 근데 뭐 얼굴에 뭐가 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굳이 영양감을 이 마스크팩으로는 안 채워도 되겠다. 이거 살 바에는 사실 저는 다른 걸 살 것 같아요. 이번에 세일해서 사보긴 했는데 좋다까지는 안 느껴졌어요. 사실 제가 라루슈포제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요 제품이에요. 이게 찾아보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몰이 훨씬 더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에빠클라 딥클렌징 포밍크림이고요. 저는 요거를 세일을 안 하는 상태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왜 세일을 서로 다르게 하죠? 요 에빠클라 폼클렌징은요. 제가 예전에까지는 사실 약산성 폼클렌징만 썼어요. 근데 어떤 구독자분들이 저처럼 지성 피부는 약산성보다는 피지를 제거해주는 뽀드득거리는 폼클렌징을 썼을 때 훨씬 더 피부에 좋다고 하셔서 그때 요 제품을 사서 써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품이 진짜 세상 잘 나요. 제가 약간 화장까지 지워지는 폼클렌징은 달바 오일 클렌저를 제일 잘 쓰지만 지성 전용 폼클렌징을 찾는다면 저는 무조건 요 제품을 추천을 할게요. 피지 제거 딥클렌징 폼이고요. 거품도 진짜 잘 나서 조금만 써도 얼굴을 뽀드득 쓸 수 있어요. 제가 한 열흘 후면은 또 한 약 한 달 동안 미국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챙겨가려고 새 거를 구입해놨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 좋아요. 라루슈포제 제품 중에서 요 제품이 제일 좋아요. 샀더니 요 귀여운 폼클렌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내용으로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민감 피부 저작은 폼클렌저고 방금 사용한 거는 약간 딥클렌징이라면 요거는 딥클렌징까진 아닌 것 같은데 그것보다 조금 더 순하게 나온 폼클렌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성분들은 요런 거 잘 쓰지만 건성분들을 위한 폼클렌징인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궁금해서 사봤어요. 근데 제 생각엔 요게 더 좋을 것 같지만 아마 같은 비슷한 느낌이니까 이 똘러리앙 라인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나 써보셨으면 어떤 제품이 더 좋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거 스킨핏 브라 이번에 올리브영 오프라인에서 보니까 세일에 세일을 더해서 11,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뉴욕 가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만났던 승현님 드리려고 이거 써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뜯으면 이렇게 플라스틱에 비닐까지 더 띄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플라스틱을 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한번 쓰고 이거를 어디다 부착해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플라스틱에 부착하면은 나중에 생각날 때 꺼내서 쓰면 되는데 항상 버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는 거예요. 보관할 데가 없어서. 여러분 어쨌든 요 같이 들어있는 케이스라든지 플라스틱을 버리지 않는 걸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싸서 구입했고요. 이게 5,000 얼마였는데 엘라스틴 펩타이드 케어예요. 이게 지금 아마 300ml 정도 되는데 요거는 제가 미국 여행 때 들고 가려고 샀어요. 아무래도 샴푸는 많은데 뭔가 제대로 된 트리트먼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서까지 막 뭔가 애매한 거 들고 가면 괜히 가서 또 살 것 같아서 여행 전에 이런 거는 그냥 한국에서 사는 게 제일 싸거든요. 그래서 가져가려고 사놨습니다. 300ml니까 제가 이번에 총 3명이서 가거든요. 잘 쓰지 않을까요? 아마 다 쓰고 올 생각으로 샀는데 제발 모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필리밀리에서 코렉터 브러쉬 이거 나비존, 코 모공, 다크서클 이런 부분적으로 가리기 좋은 브러쉬가 기획으로 이 스펀지랑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저번에 사다 놨는데 안 뜯어서 어디다 둔지 까먹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샀는데 한번 써보고 이것도 겟레디에서 어떤지 사용감을 공유해
알게요. 아, 그리고 필리밀리 브러쉬가 전부 다 인조모예요. 근데 이런 인조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썼을 때 너무 따가워서 못 쓰겠다면 비누로 한번 세척하고 쓰면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제가 코 쉐딩 브러쉬가 딱히 없어서 이 테이퍼드 브러쉬 531번을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뭐 좋은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필리밀리는 워낙 가성비 좋은 제품이 많으니까 아마 만족하면서 쓰겠죠? 그리고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는 루치펠로 칫솔인데요. 이게 예전에 제가 친구랑 호텔에 갔는데 둘이 할 게 없어서 올리브영 구경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루치펠로 칫솔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다, 거기 올리브영 아니었고 그 세포라 같은 거 뭐죠? 그런 데였는데 무친 루치펠로가 있어서 친구가 좋다길래 이걸 4개를 사서 여행 갈 때도 써보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 아프면 고생하고 칫솔 좋은 거 찾기 은근 어렵잖아요. 사실 그냥 일상에서 보던 거 쓰지 뭔가 어떤 좋은 칫솔이 좋아서 쓰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봤는데 너무 좋았고 올리브영에 가보니까 또 이렇게 기획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올리브영 단독 컬러라서 조금 더 싸서 이렇게 한 8,000원에 구입을 했고 혹시나 이게 기획이라서 제가 기존에 쓰던 거랑 다를까봐 이걸로 추가로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기존에 잘 쓰던 컬러들 그리고 이거는 올리브영 기획. 이거 너무 좋아서 8개 사다 놨고요. 이거 제가 어디 들고 가니까 같이 여행 간 친구들이 야 너도 이거 좋은 거 알아?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써보세요. 이거는 궁금해서 사봤는데 유시몰 칫솔이래요. 여러분 혹시 칫솔 또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이거 그냥 예뻐서 샀어요. 뭔가 수박 같은 느낌? 제가 맨날 쓰는 치약이고요.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태국 가면 사오는 거잖아요. 덴티스트 마일드 나이트타임 치약. 그 나이트케어에서 약간 하늘색 라인은 또 서강 우리 강준이가 모델이거든요. 모델 보고 산 건 또 오랜만이잖아요. 근데 무튼 이거 쿠팡에서 대용량으로 많이 사다 놓고 쓰고 있거든요. 제가 써봤던 치약 중에서는 제일 깔끔하고 제일 상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덴티스트의 이 제품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기내로 가잖아요. 근데 기내 치약이 항상 뭔가 좋진 않았던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챙겨가서 닦으려고 이렇게 샀어요. 이 유시몰이랑 이거 쪼꼬미 들고 가려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 더해서 120ml 안 으로 액체류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거 60g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이크메이크에서 이번에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쿨 페어링이라는 컬러를 샀는데 사실 이거 말고 5번이 진짜 예쁘거든요. 5번이 너무 예뻐서 사려니까 딱 그 색깔만 품절이었어요. 케이스를 엄청 신경 썼어요. 근데 웨이크메이크 틴트 쓰면 항상 묘하게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런 느낌? 이런 컬러인데 사실 조금 뻔한 것 같죠? 약간 무스 틴트인데 아마 시간 지나면은 건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으로 구입한 올리브영은 여기까지고 이번에 또 온라인으로 구입해서 제가 보면서 말을 해볼게요. 이번에 산 게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아 여행 가기 전에 와야 되거든요? 헉, 여행 가기 전에 안 오겠는데요? 9월 15일날 온대요. 저 9월 15일날 가는데 이거 다시 다른 올리브영 가서 사던지 해야겠어요. 제가 구입한 요 리스트도 얘기해보면서 추천을 할게요. 우선 제가 온라인에서 산 첫 번째 제품은 바닐라 코 클렌징 밤 포어 클래리파잉을 샀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클렌징 밤을 샀어요. 왜냐면 제가 여행을 가면서 느꼈었던 게 메이크업 지울 때 클렌징 티슈를 챙겨가자느니 뭔가 피부가 많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막 닦아내니까 더 상하는 것 같고 클렌징 오일을 챙겨가기에는 또 뭔가 약간 눈화장까지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도 아닌데 피부에 자극은 안 되나 캡을 따로 챙기긴 어렵고 셀 위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아이 리무버랑 솜을 챙겨가자느니 번거롭고 이런 거를 다 고민을 했을 때 사실 달바 오일 폼 클렌저를 진짜 잘 썼거든요. 근데 요새는 약간 더 뽀드득거리는 걸 사용을 하고 싶어서 그냥 폼 클렌징을 따로 샀잖아요. 그래서 좀 새지 않고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피부 메이크업 잘 지워질 걸 찾자 해보니까 클렌징 밤을 챙겨가 보니 새지도 않고 들고 다니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바닐라코 제품 오랜만에 써보려고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아리얼 립앤 아이 리무버 패드. 이거는 제가 진짜 미친 듯이 추천을 했는데 이거 말고 사실 어퓨 제품도 좋거든요. 그냥 올리브영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아리얼 제품으로 구입을 했어요. 이게 총 30매가 들어있는데 3,000원밖에 안 해요. 여행 갈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행에 혹시 몰라서 들고 가려고 샀고 그리고 아까 웨이크메이크 요거 틴트 5번 컬러가 진짜 밝으니 예쁜데 그 제품만 품절이길래 여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한 게 이번에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가 리뉴얼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브러쉬까지 주는 기획 세트가 개당 9,900원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13호, 21호,
23호 이렇게 있었던지 아니면 13호, 20호, 21호, 23호 이런 성복집 말한 거랑 똑같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10호도 있고 15호도 있고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린 하면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는 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제품인데 이번에 기획이길래 한번 15호랑 20호를 구입을 했습니다. 진짜 15일에 오면 곤란한데 좀 더 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메디테라피 속살 괄사 이거 공홈에서 사면 배송비 붙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샀고 뉴욕에서 만나는 동생한테 이거 주려고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괄사 중에서 제가 제일 시원하게 하는 제품이라서 구입을 했고 그리고 요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80ml를 22,900원에 샀는데요. 이게 되게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갔을 때 마무리 크림으로도 이거 많이 발라주는데 생각보다 좀 비싼 것 같아요. 80ml인데 3만원대면은 이번에 세일하니까 한번 사서 써보는데 가격이 약간 아쉬워요. 뭔가 이렇게 쪼꼬미 친구를 같이 줘도 좋을 것 같은데 아쉽고 그리고 진짜 좋은 게 있으면 요거 필리밀리 히팅 뷰러 이거 제가 진짜 잘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요새 이게 지금 세일해서 14,230원인데 사용할 때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달군 다음에 뿌리 끝쪽을 깊숙하게 이렇게 좀 올려준다는 생각으로 한 3초 정도 하고 떼야지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뷰러처럼 이런 식으로 찝으면은 속눈썹이 컬링이 너무 잘 돼서 막 이렇게 서로 말리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게 열로 한번 말린 거라서 한번 말리면 잘 안 풀려요. 세수를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대부분 눈화장 마지막 부분에 뷰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기존 뷰러로 컬링을 한번 잡아준 다음에 뿌리 끝쪽을 한번 진하게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사용해야지 만족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 저도 이거를 이 전체적으로 한번 했다가 진짜 개판이 돼서 되게 부끄러운 속눈썹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뿌리 안쪽에만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이거 너무 좋아서 저 하나 사면서 또 뉴욕에 하나 선물로 들고 가려고 하나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인기 많을 때 사놔야지 아니면 괜히 막 품절돼서 못 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사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언오브 딥 데미지 트리트먼트가 1 플러스 1 300ml짜리 두 개 24,900원인 거예요. 언오브면 또 향도 뭐 나름 만만하니 좋고 600ml에 24,900원이면 어디 들고 다니기도 편할 것 같아서 여행 갈 때마다 하나씩 챙겨가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바이맹 요 수아도르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라인의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구입을 했어요. 이게 되게 모가 작고 뭔가 이렇게 꼼꼼하게 커버 높은 파운데이션 바르기 좋을 것 같은데 바이맹 요 라인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브러쉬 너무 궁금해서 구입을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입한 40만원어치의 장바구니가 끝났습니다. 오늘 뭔가 제품을 추천하고 이걸 꼭 사라 이런 느낌보다는 영상도 조금 더 빨리 편집하면서 그냥 제 장바구니를 보여드리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추천한 뭐 힐링버드나 아니면 대기업 브랜드들은 할인하는 좋은 제품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 이런 제품들은 꼭 세일할 때 구입하는 걸 추천을 해요. 저는 대기업 제품을 제외하고서 저한테 필요한 제품들만 추려서 구입을 해봤는데 그냥 제가 올리브영에서 어떤 제품을 구입했을지 좀 궁금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리브영 할인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뭐 내일 하루 남았다고 해야 되나? 다들 세일할 때 꼭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러면 올리브영 하울 그리고 올리브영 추천 올리브영 구매 완료 제품들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런 영상 괜찮으면 제가 다음에 또 이런 장바구니 영상 만들어서 찍어볼게요. 영상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들 비 조심하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